희철이 미선이 간다. 두 사람이 신혼여행을 간 나라는 하나, 둘, 셋! 미국! 오키나와 외국! 오키나도 미국이다 이거지. 오키나도 미국. 오키나도 미국. 틀렸어. 미국, 오키나와에 미국이라는 카페가 있어. 아, 거기! 나라는 아메리카노미. 나라는 물어봤기 때문에 일본을 대답했어요. 네, 선생님 질문 확실히 해줬어야죠. 오케이, 인정. 알았어. 알았어. 자, 다음 문제. 우리 부인 미선이가 제일 싫어하는 연예인은? 하나, 둘, 셋! 이봉원! 아니야, 괜찮아. X니까 이해해줘. 아, 맞춰놓고 X. 너무 좋아한다. 왜 이렇게 좋아해? 통쾌했어. 근데 아니 우리 집안을 그렇게 싫어하면 돼요? 실제로 집안이야. 아, 진짜? 어? 어. 하천 이 씨 집안이에요. 아, 진짜? 만기야, 진짜? 이거 꽁트잖아. 만기야, 진짜? 이거 꽁트잖아. 아니, 야, 꽁트라고 보면 싫어하는 거 아니지. 거야. 걱정하지 말고. 자, 마지막이야. 남편의 신체 부위 중 가장 잘생긴 곳은 하나, 둘, 셋. 눈. 오. 희철. 뭐야? 미선 희철. 성공. 근데 눈은 진짜 둘이 닮았다. 맞아. 둘이 닮았어. 5분은 오래 살면 닮아. 둘 중에 누가 더 오래 살 수 있어? 궁금해서 그래. 나는 내가 먼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왜? 그래 막다면 이냐? 다음 세상에 우리 희철이가 얼마나 힘들겠어. 희철이는 그럼 몇 살에 죽어야 되는 거야? 희철이가 내가 희철이보다 좀만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하루만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진짜 악담이 낫다. 추석이. 추투잖아. 경훈 한마디 해줘. 추투잖아. 그래. 추투잖아.